이거 얘기해도 돼요? 수정을 진짜 많이 해야 되는 모델도 있긴 있어요. 유재석 씨, 저희 직원들이 감동을 받는 게 평일에 거의 24시간이 모자라게 붙어있기 때문에 아, 우리 주말엔 좀 보지 말자. 지나가는 여자들 되게 발색력 좋은 화장품을 쓴다거나 가서 물어봅니다. 어떤 제품 쓰세요? 본사 직원분들도 다 바뀌고 저만 혼자 이제 제일 오래 남아있는 사람이더라고요. 이래서 내가 화석이구나. 서열이요. 서열. 대표님 국민. 다섯 손가락, 다섯 손가락.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우리만 알고 있는 굉장히 재미난 얘기들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델이나 모델과 관련된 썰이라던가 아니면 좀 재미난 일화가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고소영 씨가 아이오페 모델이었을 때 홍보컷이라고 하죠. 저희가 리터칭 작업을 꼭 하잖아요. 근데 거의 피부에 대한 리터칭은 한 번도 안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밝힐 수는 없고요. 수정을 진짜 많이 해야 되는 모델도 있긴 있어요. 저도 사실 34차까지 가본 적은 있는데 리터치를 저보다 더 많이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것도 밝힐 수 없어요. 지금 저희 메디큐브 브랜드가 유재석 씨를 선택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만날 때마다 계속 오히려 저희 직원들이 감동을 받는 게 유재석 씨가 꼭 제품을 사용해보시고 피드백을 해주세요. 약간 이 제품이 이래서 좋았다. 이 제품은 퍼프가 좀 더 추가됐으면 좋겠다. 아, 역시 유누님. 진짜 유누님. 말로만 듣던 유누님이 다르네요. 그래서 유누님 유누님 하는군요. 아, 역시. 이거 얘기해도 돼요? 스튜디오를 컨택을 하시더라고요? 당연한 겁니다. 네, 저는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처음에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스타와 케미가 맞는 포토그래퍼와 헤어 메이크업 실장님들을 선택하는 게 되게 사실 힘들어요. 제가 했을 때는 심지어 네일 아트 하시는 분의 섭외비까지. 저도 기억이 나는데 이게 방송이 나가도 될지 모르겠지만 모델분이 직접 옷을 입어보는 걸 힘들어하셔서 옷 피팅 모델까지 저는 섭외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스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먹고 살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사랑해요. 각자 사내 분위기가 어떤지 한번 얘기를 해보실까요? 홍보대 행사는 사실 상대적으로 어떤 본사라고 하는 인하우스보다는 업무량이 많아요. 그래서 평일에 거의 24시간이 모자라게 붙어있기 때문에 아, 우리 주말엔 좀 보지 말자 이러는 분위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 클라이언트인 아모레퍼시픽의 경우에는 체계가 많이 잡혀있는 형태라고 저는 느꼈어요. 쉬시는 날이나 뭐 이런 경계 굉장히 분명하고. 저는 아침 7시에 출근해요.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면 저희 대장이 6시 반에 출근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10시 출근이에요. 네, 10시. 네, 10시 출근, 이제 7시 퇴근을 이제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추석이라던가 연휴가 길 때 있잖아요. 그 시즌마다 브랜드가 하나씩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메디큐브도 뭐 재작년 설에 만들어졌고, 글램디라는 브랜드도 작년 추석에 만들어졌고, 대표님 올 설에는 쉬게 해주세요. 내추럴한 피부가 유행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 그 피부 표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항상 피부 표현할 때는 쿠션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쿠션의 강점은 되게 광채 있는 표현을 잘 해준다는 건 거고요. 근데 사실 아이오페가 쿠션의 원조잖아요? 거의 이제 모든 분들이 사용 경험이 다 있는 스타 프로덕트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아이오페 쿠션은 기존 쿠션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러운 피부 표현에 좋다, 뭐 능하다. 저희는 이제 쿠션을 출시하면서 커버력에 집중을 해서 이 쿠션 하나로 모든 얼굴의 커버를 끝낼 수 있다. 사실 이렇게 커버도 잘 되는 게 중요한데 되게 자기 피부처럼 자연스럽게 표현되는 게 되게 중요하죠. 당연히 너무 두껍지 않게. 솔직히 많은 여성분들이 그 결점을 커버하길 원하세요. 쿠션 파운데이션이 없었을 때 선크림 바르고 프라이머 바르고 파운데이션을 발랐었는데 그걸 딱 발랐을 때 그냥 선크림 바르고 바르면 끝이더라고요. 쿠션은 2008년에 최초로 출시된 걸로 알고 있어요. 주차 도장이나 참 잘했어요처럼 이렇게 콩콩 찍어대는 그런 스탬프 형식을 사용한 거고요. 그때 굉장한 장점이 손에 안 묻는 거. 손에 일단 묻어버리면 굉장히 화장 시간이 귀찮아지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그 비누로 히트를 쳐서 그 비누로 모은 돈으로 이제 쿠션을 개발을 하고. 메이크업도 지금 직접 하신 네, 거세요? 직접. 아, 그 눈썹부터 저는 그쵸? 계속 눈썹에 눈썹 많이 굉장히 많이 가더라고요. 깔끔하게 그러시죠. 그러니까.